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바둑 그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이거요. 자, 4라운드 세 번째 경기 6월 18일 날 7시에 바둑 TV에서 중계를 해줬죠. 삼성여수하고 보령모두. 근데 어제는 이술주 이제 이단이 처음으로 이제 1승을 추가한 날인데, 김은지 3단하고 최종 구단이 이겼고, 김상인하고 김경은이 바둑에서도, 김상인 선수가 많이 이기고 있다가 또 역전을 당했죠. 그래서 팀 승리는 또 날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직 어린 선수들이니까 후위를 기약하면서, 어저께 최종 구단하고 김은지 3단의 바둑이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이제 많이 뭐, 김은지 3단이 막 이제 상승세를 타고 최종 구단이 지금 슬럼프에 약간 패도 하고 그래갖고 기대를 모았었는데, 역시 큰 산이었습니다. 최종 구단은. 야, 요, 기보를 약간 복귀 조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김은진 3단이 백이고 최종 구단이 흑입니다. 자, 우상변에서는 최종 구단이 이제 한수 가르쳐 준다는 뜻으로 대형 정석이 나왔는데, 보통 상수들이 하수랑 볼때 대형 정석을 잘안 둬요. 그냥 판이 좁혀지니까. 근데 이제 최종 구단은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변화도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왔고, 이게 좀 바둑이 좀 열버졌어요. 이 백이 중앙에. 그래도 뭐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두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최종 구단의 그 행마법을 보면서 지금 요거 요수 보고, 세 칸을 뛰니까 이제 김은지 3단은 기세상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하고 딱 하는데, 붙이고 놓고 딱 행마하는 거 보세요. 최종 구단 놓고 받을 때딱 제가 어저께 이 세수 이수 이수 이수를 딱 보는 순간, 바둑 보면서 그 삼국지의 그 관우의 그 청풍 언월도라는 그 범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삼국지 읽을 때 관우가 그 청풍언월도를 이렇게 막 휘두르는 모양이, 뭐라 그러죠? 그 멋있는 그 춤추듯이 날아간다 그래서, 어저께 최종 구단의 이 행마법 세 개를 딱 보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나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이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실력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유연하고 좀 중앙을 그 경영한다는 느낌. 야, 역시 최종 구단은 레벨이 좀 틀리다는 걸 어저께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김은지 3단이 항상 상수랑 둘때 실리에서 밀리잖아요. 실리에서 밀리면 이제 중앙 그 판을 잘못 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게 느껴지는 게, 여기를 젖혀 있는 수. 이수가 굉장히 실리를 좀 탐하다, 그러니까 이 바둑이 참 그래요. 실리를 탐하다 보면은 중앙에서 한발 늦어서 이 열붐 때문에 바둑이 안 좋고, 그렇다고 요걸 좀 두텁게 하다 보면 실리를 뺏기고, 그러니까 김은진 3단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많이 시달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냉정히 작년에 그 징계 1년 동안이 너무 아깝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잘못이 있어서 벌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처음인데, 올해 1년은 실전, 작년에는 실전을 한 수도 못 뒀잖아요. 솔직히 징계 때문에 인터넷 바둑만 뒀지. 이게 대면 바둑으로 1년 동안은 둬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적응 기간이라 보고요. 그래도 이런 성적을 내고 있는 김은진 3단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이런 상수들하고 만나면 벽을 느끼지만,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넘어지고 깨지고 당해봐야지 스스로 이제 아는 거지. 어저께 최종 구단하고 바둑이 끝난 다음에 1시간가량을 복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참 그런 걸 하면서 발전이 되겠죠. 여기서도 이게 실수예요. 여기서도 그냥 인공지능은 이렇게 가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흑이 2.7 유리한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좀 길게 가서 이제 바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종 구단하고 둔다는 그 압박감이 있겠죠. 어린, 아직 15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자기 딴에는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한 칸을 뛰는데 여기서 이제 여지없이 반격,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무리수예요. 근데 여지없이 이제 반격이 날라와서 여기서 이제 바둑이 나빠지죠. 지금이라도 여길 막거나 이렇게 한 칸 뛰어서 어차피 불리합니다. 지금 여기를 한 칸 뛰어도 한 네 집, 다섯 집 불리하다고 나오고 이렇게 막어도 네 집, 다섯 집 불리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패착이 나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이게 수순이 지금 81수 만에 여기 붙이는 순간 이게 패착이 됩니다. 결국은 최종 구단이 어떤 선수입니까?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딱 실수 하나 제대로 나오니까 그냥 바로 응징을 합니다. 이거를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좌측에 여기서 그냥 아홉 집이 그냥 무너지죠. 아홉 집 유리한 걸로 놓고 딱 끼우는 순간 사실은 여기서 바둑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둬도 여기서는 10집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면 벌써 90%가 넘어가는데 이 바둑은 뭐 여기서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근데 김은지 3단도 참 문제가 약간 있는 게 뭐냐면 이 잔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 사는 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방심을 했다 그러나 생불여사라 그러죠. 쌈지 뜨고 사나니 망하니까 이제 대로 나가라 그러는데 이 사는 수가 보이니까 아 나는 살 수 있어 하는데 대세는 그르치는 거죠. 여기서 딱 맞고 나서부터는 이 이후의 수수는 사실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고수를 만나서 초반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야 최종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은 김은지 구단이 여기서 일단 바둑은 망했고요. 최종 구단의 그 닦는 모습, 그 아주 변화도를 안 주면서 무난히 이기는 그거를 김은지 3단이 아마 크게 배웠을 겁니다. 오늘은 뭐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요. 최종 구단의 이 바둑을 두고 김은지 3단은 복귀를 하면서 최종 구단이 이제 마무리하는 솜씨도 아주 어저께 제가 최종 구단 바둑을 사실은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김은지 3단하고 어저께 두는 바둑을 보면서 최종 구단의 그 큰 산 벽을 느끼고요. 김은지 3단은 오늘 바둑을 기회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랍니다. 올 1년은 진짜로 공부하고 배운다는 자세로 내년부터는 이제 같은 프로로 뭐 배운다는 자세 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죠? 프로는 이겨야 되니까. 그렇지만 징계받고 1년 동안 쉬고 올해 지금 6개월째입니다. 6개월째 공식 대국 두고 있는데 김은지 9단, 3단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지금 문제지. 하여튼 앞으로도 김은지 3단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바둑은 큰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